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순행 클렌징 폼으로 깨끗이 세안 후 윤조 에센스를 5번 펌핑하여 볼에서 이마 순으로 두드리며 발라주세요. 세안으로 깨진 유수분 균형을 바로잡아 번들거리지 않고 보송보송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수율 크림에 윤조 에센스를 2:1로 섞어 수면팩처럼 얼굴에 두껍게 바르고 숙면을 취해보세요. 자는 동안 강력한 수분 보호막이 만들어져 다음날 화장이 잘 받는 촉촉한 피부가 됩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세안 후 비비크림에 윤조 에센스를 3방울에서 5방울 떨어뜨려 섞은 뒤 얼굴에 발라주세요. 비비크림만으론 부족한 보습감을 부여하고 피부 속 균형을 맞춰 빠른 시간 안에 생얼 같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완성해줍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아이크림과 윤조 에센스를 2:1로 섞어 눈가에 골고루 바른 후 눈썹을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4-5회 반복해주세요. 눈가에 혈행을 좋게 하여 처짐없이 탄력있고 환한 눈매가 됩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윤조 에센스를 거즈에 충분히 적신 후 냉동실에 넣어 차갑게 만들어주세요. 차가워진 윤조 에센스 팩을 10분간 올려놓았다 떼어낸 후 흡수시키면 즉각적인 쿨링 효과는 물론 맑고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윤조 에센스와 자음생 아이크림을 1:2 비율로 섞어 만든 아이 수면팩을 눈가 주변에 두껍게 발라주세요. 눈가 주변을 피아노 치듯 두드려주면 지치고 건조한 눈가에 수분과 영양, 그리고 탄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순행 클렌징 오일로 블랙헤드를 녹여 세안한 후 윤조 에센스를 5방울 떨어뜨려 만든 차가운 화장솜을 콧등에 10분간 올려주세요. 차가워진 윤조 에센스가 모공은 조여주고 유수분 균형을 잡아줍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윤조 에센스를 2번 펌핑하여 세안 후 데콜테에서 턱까지 윤조 에센스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흡수시켜주세요. 얼굴과 목으로 연결되는 피부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탄력있는 목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입술 주변이 건조하고 립스틱이 잘 지워진다면 립스틱보다 윤조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세요. 티슈로 부드럽게 닦아내고 립스틱을 바르면 하루 종일 윤기 나고 화사한 입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윤조 에센스 활용 백서. 세안 후 윤조 에센스를 손에 덜어
30회 빠르게 비벼 뜨겁게 만들어주세요. 얼굴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려 바른 후 턱, 귀, 관자놀이, 눈앞을 지압해 얼굴 곳곳에 림프관을 자극해주면 흐트러진 얼굴선이 되살아납니다.